정부 규제가 지속되고 또 암호화폐 시장도 좀 위축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마저 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그 보면은 이제 그 버스 혹시 타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미는 자장 누나가 계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동문이 되면서 다 사라졌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콜센터에서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기존의 것들이 다시 새로운 걸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순환이다. 순환이 되는 거죠. 더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그런 것, 또 단순히 반복됐던 일들이 좀더 창의적이고 고급적인 일로 바뀌어 나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학생은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중개자를 아예 없애자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극단적인 생각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어떤 타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뽑아내면서 현실적인 부분과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중개자와 개인의 어떤 리워드가 9대 1, 8대 2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6대 4, 5대 5이 정도까지 좀 어떤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 또한 블록체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금융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했던 거 보면 대부분 로컬 잡이거든요. 데이터도 로컬이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을 인해서 전 세계 데이터를 다루고 비즈니스 스코프이 글로벌로 커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더 빨리 가고 거기에 전문가를 키운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사부터 모든 분야들이 글로벌로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AI도 있고, 인공지능, 로봇 등등등등, 블록체인 역시나 이렇게 무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앞서서 이제 해외 대학 여러 가지 사례들도 살펴봤지만, 국내 대학이나 또 국내 교육 과정 개설 등이 좀 더딘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고려대를 비롯해서 이제 서강대, 그 동국대 이런 대학들에서 지금 한양대까지도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더 많은 학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정량적으로 블록체인을 가르치는 대학이 많다고 해서 서비스 퀄리티가 높은 블록체인이 나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저희 쪽 업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너무 트렌드에 편향하지 않은 이렇게 꾸준한 이런 그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업계의 그런 지원에 부응하는 업계의 이런 상용화된 서비스들 그리고 학계의 이런 응원들이 준비가 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환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정부 지원, 업계 상용화된 서비스, 그리고 학계의 응원. 응원보다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학문적인 그 고찰을 해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연구소를 만졌습니다. 많이 아하,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연구소가 탄생했고, 또 이현재 학생이 또 회장으로 있는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 같은 곳이 탄생을 했고. 자, 이제 생방송 마무리까지 한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계신 세 분이야말로 국내 이제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부터 코딩을 배우고 또 블록체인 관련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다면 좀 어떤 것을 할수 있을지 먼저 이현재 학생으로부터 학생의 입장에서 또 함께 듣고 싶네요. 이제 블록체인 업계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하자면 서부 개척 시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선구자가 돼서 열심히 달린다면 응당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뛰어든다면 누구든지 넥스트 마크 주커버그 혹은 스티븐 잡스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학생도
더 넥스트 마크 저커버그 더 넥스트 스티븐 잡스를 꿈꾸고 계신가요?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금 빨리 사인 받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그래 봐야 되겠어요. 네, 교수님은요? 예,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네. 세 번의 큰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 이제 메인프레임이 PC로 변했거든요. 네. 그때 저는 MS-DOS하고 윈도우 가르쳤었거든요. 네. 그것밖에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걸 놓쳤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나 뭐 이렇게 되지 못했던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박사 학위가 끝날 때 인터넷 붐이 불었었죠. 근데 이제 텍사스에 조교수로 가는 바람에 구글에 조인을 못했어요. 그게 참 억울했던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블록체인만큼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대학생 같이 됐을 때 처음 다가온 거거든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20년마다 혁신이 왔는데 이거 놓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말고 도전해 보십시오. 네. 화이팅!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시대 흐름을 또 잘 타야 되고 김태현 대표님은요? 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대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또 대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하이퍼레저의 뭐 그 이 패브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연봉 5, 6천은 금방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현존하는 기술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IoT, ICT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수요층,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 그리고 기획자들이 가장 지금 그 부족한 분야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블록체인에 조금 공부를 하시고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블록체인으로 도전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1, 2년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메인넷을 한번 만지고 해본 경험이 있으면 연봉 3억이고 네, 맞습니다. 글로벌로 네. 완전 런치까지 해서 이걸 다 하면 연봉 30억. 와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렇군요. 아주 현실적인 팁들까지. 네. 특히 현업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과 함께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오늘 더 코인즈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원 대표, 인호 교수 그리고 이현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